오렌지 카운티에 이어 LA 카운티 해변도 5월 13일부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거의 두 달 만인데요. 바닷바람 마시러 가기 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Please. 일단 액티브 유즈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활동만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수영, 카야킹, 조깅, 달리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광욕, 모래에 앉아있기, 피크닉, 캐노피 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비치발리볼과 자전거 타는 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피어, 보드워크, 자전거길, 해변 주차장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 밖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6피트 거리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몰과 일출 시간만 이용할 수 있고요. 잘 지켜진다면 해당 규제들이 조금씩 풀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물놀이는 가능하느냐? 바이러스는 물속 전염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 밖에서 가까이 있는다면 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겠죠. 바닷물의 특성이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차고 단단한 물질에 더 잘 부착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조직에 구멍이 많은 것들에게는 잘 부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핸드레일이라든지 화장실 이용할 때 특히 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바닷바람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아니냐?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실내보다 실외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외부 공기가 많으면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금방 희석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군가 가까이 걸어온다면 얼굴을 살짝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래밭에서는 왜 앉아있지 못할까요?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바이러스 노출이 쉬워지고 맥주도 한잔 마시게 되고 사람들과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당국은 그렇게 느슨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솟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곡선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루에도 거의 200명 가까이 LA 카운티 주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4월에는 해외 출입이 많았던 부자 동네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치솟았는데요. 현재는 저소득층 동네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께서 필수 사업장이죠. 슈퍼마켓, 공사 현장 등에서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야외에 나가실 때 꼭 안전수칙 지키시기 바랍니다.